밥이 뭐란 밥이냐? 이게 그 뭐지? 치자? 치자 할 거예요, 치자. 그래요? 보통 여기다가 보통 추어탕에 치자를 해서 밥을 하더라고요. 몰라, 나는 왜 배가? 괜찮더라고. 배가 마침 좋아하는구나. 이것도 하나 넣고. 아, 예. 넣고 밥은? 밥은 반절 털어서 여기 이거 어리굴절에다 좀 비벼서 드시고 이 안에 이제 물 담아놨다가 먹으면 되고 넣었다가 여기다가도 조금 네. 담고 여기다가도 이제 비벼서 먹고 그래요. 구워드릴까? 네, 아, 잠깐만. 네, 괜찮아요. 엄마, 이마트 편의점. 네. 그, 촬영을 해볼까 하다가. 왜? 거기 그 갔어. 아, 거기가 찾아오기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길이 넓질 않아요, 금방은. 2차선 도로가 안 좋구만. 네. 아, 근데 그건 어차피 앞에 GS든 세븐일레븐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카드 자르라고 했대. 모르겠네. 뒤에 또 주차장이, 원래 그 없던 자리니까 뒤에 주차장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요? 형이요? 네. 집중. 저기 가는 거 같은데. 사장님이 처음에 GS25 한 했을 때 다른 편의점도 많았는데 GS25를 한 아, 그때는 GS25를 선택한 이유가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마트 그다 아니 이마트는 없었고 세븐일레븐 미니스토 세븐일레븐 미니스토 그 다음에 패밀리마트였었지 아, 패밀리마트. CU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GS 있었는데 그도 GS가 토종 토종이었었고 CU는 그때 당시에 일본 아 패밀리마트 제가 서울에서 일했을 때 그 점장님 이제 사장님이 패밀리마트 가서 일 배워갖고 왔고 그래갖고 이제 저기인데 먹는 것을 먹어보고 우리가 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먹거리가 맛이 여기 GS가 나섰었어요. 그래갖고 뭐 선택을 한 거죠. GS25도 여기가 이름이 바꾼 거지. 처음부터 GS25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GS25였었는데. 자세히 몰라도. 종이가 특이하네, 이거. 그냥. 넣어버려. 나는 이제 다 넣었어. 오. 그럼 뭐 따로 편의점한테 교육 받고 그래요? 네. 서울 가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서울 가서 2주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그게 한 7년 전인데요? 9년. 9년 지금은 그렇게 됐구나. 문 한번 저기 광주 가서 이동교육 일주일 받고 실습 일주일 받고 뭐 코스라든지 뭐 네. 발주하는 거라든지 뭐 다 배우는구나 모든 거 배우는 거야 서비스를 배울 거고요 그때가 재밌어 사장님 네? 그때가 재밌어 교육 받을 때가 아니면 그때 그 교육 과거. 받을 때 아. 전국에서 막 몇 명이나 1,200명이 오잖아요 그분을 같이 구입하래요? 응, 갖고 호텔에서 저기 같이 자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끝나면 저녁 시간에 딱 아. 어디 식당 같은 데 가갖고 한잔하면서 그럼 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1년에 뭐 정해져 있겠네요 그 일정이 뭐 맨날 있는 건 아니고 거의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구나. 그럼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 인수 받거나 이런 자주 안에 뭐 다른 거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GS를 하게 되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서만 교육을 했으니까 전국에서 다 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그렇게 있지. 이주식도 받으니까 한 달에 두 번밖에 없는데. 그러네. 편의점은 그러면 하긴 말이 편의점이 옛날로 치면 슈퍼예요. 이제 응? 옛날로 치면 슈퍼야. 슈퍼 새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마트 슈퍼. 하도 요새 뭐 말이 사장님이 힘드네 어찌나 했는데 사장님 보험은 안 될지 힘든지 모르겠어요. 야 밖에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GS25 아, 1등이라고 내가 자랑한다는 거. 추어탕이 좋죠 요새 같이. 네? 추울 때 뜨끈뜨끈하니 그냥 보양식도 되고. 네, 이거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죠. 봄날에 추어탕 먹는 분들 있으세요? 요즘 가족들이 오기도 괜찮고 남녀노소 자꾸 하는 거. 치자가 어디에 좋다고 그랬는데 치자. 여기 주민들 때문에 주차 장소가 따뜻하게 찼네. 지금 사격이 많이 원룸들을 여기도 많이 지어놨대. 네. 아 약간 조치랑이나 사모로 갈까 하고 그냥 딱 봤는데 나는 사장님 입장이 있길래 못 봤는가. 네, 제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준 거예요. 저 사장님은 촬영하고 이러는데 크게 뭐 부담감 없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보면. 응? 막 좀 부담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끼가 있으시다는 건데. 이게 당구장, 노래방은 할 얘기 많으시겠네요. 적지 않은 세월 했을 때 아니에요, 이때. 옛날을 저기는. 내가 요새 이런 생각 들어, 뭐냐면. 그쪽 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부도나거나 아니면 하다 중단되거나 하는데 성공하신 분들한테도 물론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잘 안 되는 분들은 헐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듣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 성공하려면 할 게 많은데 실패를 안 하려면 실패한 사람이 이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것만 피해가면 어느 정도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장님 반찬 좀 더 주실래요? 예. 김치요? 아 김치 깍두기 볶아요. 그리고 원래 이 보면은 그 직업에 몸 담고 있을 때는 캐치가 안 됐던 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숲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산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떨어져서 보면 나무는 봤으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보이던 것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쳐다보면 더 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객관적이 된다고 할까? 맞습니다. 1탄으로 직업 6거주인가 1탄을 친구 배달을 한번 물어봤어요. 몇 시야 예약이? 아, 시간 안 알려줬어. 지금 챙기해. 근데 한번 해보니까 놓친 것도 있고 한번 더 해야 되겠더라고. 틀린 부분도 있어. 여기서 신문지를 배달, 아, 신문 많이 안 보죠? 아, 그래? 어, 신문, 신문. 아, 인터넷을 적용하는 거.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신문 배달 하시는 분들 다닌단 말이지? 군준자, 그 옛날 사람들이 그 펼치는 맛으로, 그 있잖아, 뭐 신문 이렇게 딱딱 넘기는 맛 있잖아. 신발래갖고 탁탁. 나이 먹은 사람들만 지금 저기에 묻지 젊은 사람들은 보질 않아. 근데 사실 제가 13년 전에 배달을 했었거든요. 13년 전에도 똑같은 배달을 했었어요. 그때 스마트폰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전혀 틀리죠. 네. 근데 제 생각인데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치면 지금 서점도 없어져야 돼요. 책, 일반 책들도 책은 아직도 대체제가 있긴 한데 독서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솔직히 옛날에 책 언제 샀는지 기억나세요? 잡지라고. 그리고 누나 저기 목요일 날 그 공연 해가지고 금요일 날 와. 금요일 날 집사람이 9시까지 근무하고 지혜씨 9시까지 나오라고 했어. 저녁에 외양군이 토요일 날 내가 그 민갑이 거기 7시 반까지 오랴. 뭐 여기서 한 5시 반이나 6시 아니 5시 반에는 가는 게 지혜씨가 그냥 거기서 계속 믿기로 했거든. 갖고 그 전날 늦게 오라고 했어요. 그 누나는 늦게 오고 누나 오고 저녁이 딱 끝난 날 이제 지혜씨는 들어가서 했거든. 뭔 말인가 알지? 어, 그렇게 해갖고 저녁에 뭐 일요일 날은 편안히 되겠다 는 말이야. 그렇게 저녁에 하셨다고. 안녕하세요. 아, 목요일 날 와야 금, 토, 일, 월요일 날 가지. 누님? 근무하라고, 오라고. 어떻게 보면 지혜씨는 알바 개념보다 직원 개념이 큰 것 같아요. 직원이죠. 근데 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도 직원이라고 봐야지, 알바는. 하긴 뭐 알바는 직원이랑 일하는 건 큰 차이가 없죠. 틀린가요? 보수 같은 건가? 틀린가? 제주인 저 벌써 몇 년 됐어요? 시주임금도 딱 주고 그죠?
오래됐죠, 지금.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한 4년 되신가? 지금 현재 한 170? 한 170 돼요? 올해부터는 나 거의 200개까지 먹었구나.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어느 데까지 내가 언제까지 올라간가 모르고 어느 데까지 해갖고 차도 하나 그때 장만하고 집도 하나 장만하라고 청약저축이랑 놓고 그러라고 했어. 그래야지 나중에 노후에 뭐 저기라도 집이라도 있고 차라도 있고 해야 저기 조금 대표 좀 만나갖고 그것도 괜찮은데 힘들다 그래서 난 힘든데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식구들인데요, 상관없거든? 네. 그래서 바로 왔어요. 아직 이런 23분이랑 하시는데요. 치아 이런 모르겠어요.